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래핑맨입니다. 자, 새로 나온 게임이네요. 터닝 메카드 틀린 그림 찾기 게임입니다. 잠깐만, 이거 하기 전에 일단은 저거 뭐야, 헬로카보 슈퍼 대시 하고 뭐 카드 배틀 게임 그런 것도 업데이트 한다고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했는데, 뭐 업데이트 된 건 내용은 없고 말이야. 헬로카보 슈퍼 대시는 그 어렵게 모았던 거 다 날라갔더라고. 자, 그것도 한번, 예, 따로 뭐 영상을 만들 예정인데, 뭐 얘기를 어떻게 다 여러분, 다른 분들도 그런 것 같던데, 막 거기 구글 그 스토어에서 보니까 다 날라가 버린 것 같은데, 뭐 어떻게 안 해주나? 새로 그만 게임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 그래요. 일단 뭐 새 게임이니까 들어가 봅시다. 저는 차차 또 다른 데서 얘기해 보기로 하고. 헬로 카보 슈퍼 대시 문제는, 자, 돈을 버는 건 좋은데 말이야, 제대로 해야지. 자, 1화에서 5화 가봅시다. 자, 1화 수수께끼의 전학생. 이거 저거랑 똑같은 것 같아. 카드 배틀이랑 스토리가 같은 것 같아. 아닌가? 스토리 보기. 스토리 볼 수가 없어. 게임을 해야 스토리를 볼 수가 있나봐요. 자, 헤드폰을 쓰고 있었죠? 뭐가 또 다를까? 목걸이. 여기 화분. 그리고 여기는 지금 메카드가 아니라 새 총을 들고 있네요. 넥스 스테이지. 자, 친구 너무 이거 노골적이죠? 옷이 달라. 색깔로 맞춰줬고. 뭐가 있을까? 안경, 잠바, 머리 모야. 아, 여기에, 아, 싫어, 힌트 안 해. 있고, 시간이 막 줄어든다. 힌트 한번 써볼까요? 한 번도 안 써봤으니까. 그게 힌트구나. 이거 내 잘 안 보이는데? 자, 위에 화분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아, 이쪽에 박스가 있지. 여기도 박스가 있네요. 바라랑. 자, 무관 눈이 달라. 눈이 여기 초롱초롱한 눈. 짠짠짠. 그 다음에, 아, 배부분. 뿅. 자, 달. 자, 갑자기 이 친구 선글라스를 꼈어. 이빨이, 이거 뭐야, 이빨이 얼룩무늬가 됐는데? 그리고 책이 두 권이 없어졌네. 클리어. 새로운 스토리가 추가되었습니다. 스토리북에서 확인하세요. 자, 랭크 B. 아, 짠짠. 짠짠. 아, 1화도 더 있구나. 살아있는 미니카 이야기를 하며 신한 찬과 친구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자, 또 게임 해봅시다. 짠짠짠. 아까 했던 거잖아. 좀 다르다 근데. 아까 전에 저거 있었잖아. 선글라스 꼈었는데, 아, 커튼. 오케이. 아, 쭉. 여기 뭐 무슨, 어? 파티 모자를 쓰고 있고. 왜 머리 아파 이게? 머리끈을. 질끈 동요명. 이 집 이제 잠에 들었나 보네. 불이 꺼졌어. 자, 이것도 봤었죠? 달. 하지만 다릅니다. 달라. 어디가 다를까? 이 산이 깎였네.
다음에 자, 나찬이를 한번 보고 땅과 바위 이빨. 아, 여기에 왼쪽 어깨에 무늬가 없어. 잘 찾았죠? 갑자기 나타난 시계, 커튼, 이빨을 아니고, 책도 아니야, 이번에. 어려워졌다, 어려워졌어.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보자. 아니야, 힌트 안 써. 구름. 창문. 아, 여기에. 창문, 창틀이 하나 없어졌어. 자, 옷은 아까 전에 봤었고요. 아, 여기 뒤에 이상한 스코어보드 같은 게 생겼네. 그 다음에 입 모양. 입이. 해벌레. 좋았어, 스토리보드 보기. 자, 차내 반에 신비한 분위기를 가진 이소벨이라는 여자아이가 전학을 오게 된다. 살아있는 미니카를 찾으러 갈 논의를 하는 찬과 친구들. 자, 계속해보죠. 여기 100% 1화. 다리가 다쳤나봐. 박스에 두 줄. 그리고 여기 무슨, 방사능 표시가 있는데? 자, 달은 우리가 알고요. 웬 고양이 여기 앉아 있어? 어깨무늬라든가, 어깨무늬, 눈도 아니고요. 아, 배. 우리가 알고 있던 거죠, 배. 자, 에반 허벅지에 문신을 하나 한것 같고, 여기 훨씬 내가 좀 밝아 보이네, 입이. 달. 자, 계속해서 헤드폰. 예쁜 이소벨은 노란 머리띠 하고 있고요. 치마가 빨간 치마. 여기 에반 달리고 있다, 에반. 달리고 있고, 스코어보드. 그 다음에 여기 뭔 담요 같은 게 있어. 군용 담요 같은데? 군용 모포. S등급. 이제 점점 빨라지죠? 한번 봤던 거라 그래. 스토리 또 보고. 친구들과의 약속 장소로 가던 찬은 우연히 이소벨을 보게 된다. 이소벨의 뒤를 따라 폐공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 찬. 자, 여기까지 했고요. 쭉또 계속 해봅시다. 바바바밤. 오, 갑자기. 야, 너. 그리고 여기 날 지켜보고 있었어. 그리고 창문. 손가락 끝이 빛나고 있고요. 오른쪽 귀죠. 오른쪽 귀가 파란색이야. 자, 여기서 이제 허리춤. 아, 여기 긴팔 입고 있었어. 자, 화분, 헤드폰, 빨간 파란 치마. 이건 처음 나오는데. 자, 이 담배 표시 바뀌었고. 자, 어디서 난 손목시계. 그다음에 여기는 빨간 그림. 자, 달. 금반지 꼈어, 금반지. 자, 금반지 빼주고요. 다리에 물방울 무늬. 자, 많이 했네. 자, 스토리 보기 어디까지 봤지? 자, 바닥에 구멍으로 떨어진 차는 에반을 발견하여 신기해한다. 갑자기 나타난 도깨비단은 찬에게서 에반을 빼앗으려 하고, 이소벨의 조언으로 배틀을 하게 된 찬은 도깨비단과 무관에게 맞서 싸운다. 자, 여기까지가 됐고, 이제 1화 마지막일 것 같은데, 또 빠르게 한번 플레이 해봅시다. 눈! 배! 원래 산이었는데. 눈, 배, 산 아니면은 어깨지, 어깨. 맞아. 자. 선글라스, 시계체, 화분, 박스,
제이셜 모르겠다. 힌트를 오랜만에 한번 써봅시다. 아, 이게 뭐야? 아, 이거 같은 거 아니었어? 난 저 봤는데? 저게 어떻게 달라 했던 거지? 자, 입. 금반지. 없고. 뒤쪽에 산풍우리 다 갖고. 옷. 바지. 긴 바지. 긴 바지 좀 추웠나봐요. 긴 바지 입었고. 진짜 시간 엄청 많죠? 지금. 자, 에반 주먹을 한번 보고. 아, 여기 이쪽에. 이쪽 부분, 바퀴 위쪽 부분 모양, 무늬가 좀 다르네요. 자, 화분, 새총, 치마는 계속이네. A등급. 힌트 두 개를 준다고? 스토리 마저 볼까요? 아까 어디까지 봤지? 싸운다. 처음으로 하게 된 배틀에서 승리한 참가반 찬은 이소벨에게 메카니멀과 테이머의 정체에 대해 묻죠.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1화, 5화까지는 무료야. 자, 6화, 10화. 6에서 10. 25화까지 스토리북 컴플리트 세트 추가 책 4권 힌트 아이템 50개 10,000원이야. 아, 하나 둘 셋 넷 다섯. 10,000원이잖아 원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뭐야, 무슨 10,000원이야? 8,000원인데. 힌트 아이템을 뭐야? 뭐 싸게도 싸게 파는 것도 아니잖아. 힌트 아이템까지 해가지고 10,000원에 파는 거잖아. 자, 영 좀 마음에 안 들어지네요. 밖으로 나가는 건가 바로? 좋습니다. 예. 터닝 메카드 숨은 그림 찾기 1화 수수께끼 전학생까지 클리어를 해봤습니다. 자, 재미있었으면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저는 래핑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